Hey guys, it's Yujang from Asian Boss. While the whole world is dealing with the coronavirus outbreak, there is an incident of sex crime in Korea that completely buried the coronavirus-related news and left the whole country in shock. The so-called Nth Room case involved a 20-something male running a sex slave ring via a popular communication app, Telegram. Since he got arrested, his identity has been revealed, and the public is still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what went on in these private chat groups that involved over 70 women, some as young as 8 years old. Are you curious to find out what happened and how the public is reacting? We hit the roads of Seoul to find out.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요즘 뉴스에서 되게 화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는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서 혹시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N번방이라는 그게 사건이 이제 청소년이나 아니면 나이 어린 여성분들한테 텔레그램이라는 거를 가입시키고 일단 유해 동영상이나 이런 나쁜 동영상을 찍게 했던 네, 그 사건이 이제 N번방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런 가해자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해서 점점 이제 상식 밖의 그런 영상들을 협박을 통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뭐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을 수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을 착취해내고 그런 영상들을 돈을 받고 텔레그램이나 뭐 다른 매체까지로 넘어가서 영상들을 집단으로 거래하고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그 텔레그램에서 N번방이라는 곳에 이제 여자 애들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그 위에 이제 대학생까지 전부 뭐 노예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뭐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 여자애가 자기 스스로 그런 행위를 시키는 그런 나쁜 짓이라고 알고 있어요. 뉴스에서 처음 이 사건을 접하셨을 때 처음에 기분이 어떠셨나요? 좀 같은 이제 여자로서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나 한편으로 좀 소름 돋고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린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커진다고 해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까 봐 좀 너무 불쌍하고 좀 한편 짠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안 좋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한국에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들어봤던 사건들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뭔가 불쾌?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무리 저희 나라가 뭔가 겉으로는 뭔가 좀 이래 보여도 뭔가 좀 깊은 곳에는 뭔가 좀 되게 악랄한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조금 불쾌하고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 그리고 일단 돈을 받고 주고 하면서까지도 하고 그리고 일단 숫자라는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남자 100명 중 1명 꼴이라는 수치로 알고 있어서 되게 그런 100명 중 1명이 제 주변인 사람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 중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이제 팔에 노예라고 칼로 긋고 약간 좀 되게 너무 선을 넘기보다 그냥 성착취를 한 게 너무 인식 자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게 되게 안 좋은 행동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범죄에 텔레그램이라는 앱이 사용됐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예 몰랐었어요. 전혀 없어요. 혹시 이 범죄에 왜 이 텔레그램이라는 앱이 사용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중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앱도 아닌 것 같고 같았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노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도 더 앞서 가게 되는 것 같고. 글쎄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비밀이라든가 이런 게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뭐 그 개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에도 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원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그 저 비밀이 보장되니까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가해자 조주빈이 체포된 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 요청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가해자가 기소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의 얼굴이랑 신상이 공개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피해자도 없어야 하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그 공개하기로 한 게 이전에 네. 임의로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 그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했다면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방에 가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더 강한 걸 찾고 이렇게 좀 더 자기 속력을 채울 만한 그런 영상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현실에서 뭔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네네. 불법 촬영물 네네. 공유 사이트나 뭐 커뮤니티가 있었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내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걸 통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알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 쌓였을 것 같아요. 26만 명이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뭐랄까 뭐 성도착증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반 사람이고 그 중에는 또 아이 뭐 그래도 되겠지 누가 알겠어. 그런 어떤 죄의식은 있지만 그런 익명성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이게 그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 이거 보기만 하는데 그런 심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 어떤 점들이 문제였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고 그걸 알고 그걸 빌미로 범죄를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처벌이 되게 낮게 내려진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버가 제일 문제이기는 한데 어린애들도 쉽게 그거를 막 야한 거를 막 찾아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일단 제일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이트들을. 교육이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그런 쪽에 대한 거 얘기를 제대로 다 뭐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할 때 서로 웃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대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근데 사례 케이스로 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상대편을 어떻게 그 저기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한다면 그렇게 그걸 알고 사전에 알고 있으면 당하지도 않을 거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를 안 좋게 한다면 내가 이런 식의 그 대처 방법이 있다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인 이런 뭐 성폭행이나 뭐 성추행 뭐 저희가 어릴 때도 다 배워왔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사례를 토대로 뭐 교육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단은 사람들이 그걸 그런 사건들을 의식하고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조심하는 것도 그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성들은 되게 많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청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는데 솔직히 남성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시선의식이나 이런 게 바뀌면 또 법도 바뀌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틀림없이 있어요. 다른 유사한 것도 있는데 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꼭 피해를 입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런 거에 호기심에 들어가서 했던 사람도 일종의 좀 파파라치처럼 초기에는 뭐 잘못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아 이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인지하면 그걸 신고하고 그 사람은 또 보호해주고 그런 게 이제 절차적으로보다 더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뭐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그 어느 사람이 파파라치가 돼서 나를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외국 거래도 저희가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거는 좀 국가적으로 좀 통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같이 성숙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We want to thank all our interviewees for sharing their honest thoughts. If you have any thoughts you would like to share,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s down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social issues from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